일단 저희가 오늘 아쿠아리움을 왔습니다. 시즌2를 맞이했다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넓적하면서도 컬러는 되게 화려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진짜 자꾸 한참 들여다보게 되네요. 어디냐? 개구리 봤어 이제? 와, 저기 악어다, 그치? 속간에 이렇게 나무로 된 것도 있어요. 저 자연은 저 숲속을 걷고 있는 것 같거든요. 피라미아 배골이 있어서 더 실감나네요. 오, 뭐가 이렇게 화려한가 했더니 로봇 물고기래요. 특이하다. 뭔지 알아? 가주 사탕수수 금 커피 서구 과 라테스 나무 숲속에서 이렇게 많은 자원이 나온다네요. 이거 뭐죠?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완전히 원주민 집처럼 되어 있네요. 네, 됐어요. 나가실 때 거기가 이거 보겠습니다. 우리 희재가 뭐하고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우리 희재가 뭐하고 있는지. 갯벌 체험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저희 집에서도 지금 수족관이 있는데, 여기 오니까 종류가 정말 많네요. 이 친구 이름들은 피터 밀? 왜? 밀이네, 밀. 이렇게 미디어 아트랑. 어머, 이거 봐봐. 저희 아들이 또 이렇게. 어, 얘네들이 알아, 알아. 먹으신다는 거 알아.
사이버가 있잖아요. 사이버고 생긴 것 봐. 어, 그치. 그래서 온 친구들 같아. 거의 인간이요. 하이모신. 우와, 안녕. 못 만져볼 거야? 만져봐. 엄마 손 만져줘. 엄마랑 같이 만져보자. 누가 살려도 만질 수 있겠어? 만져봐. 온다 온다. 어, 신기하다. 희재가 오니까 제가 희재 위쪽으로 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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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색깔이래 이게. 종류도 다양하고 되게 크네요 이 친구들. 아, 여기는 가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네요. 가을이 뼈가 우와 가을이 합니다. 가을이 악골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 큰 친구도 있어요. 가오리가 뭘 좋아하는지. 저 반대편에 가오리가 있는 거다. 아닌가? 저기는 아니네요. 아, 여기서는 펭귄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죠? 우와. 오늘 어땠어? 한 번 더 오고 싶지? 오늘은 여기 바다소 친구뿐만 아니라 숲속이랑 갯벌에 있는 친구들도 다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